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상큼한 아침입니다. 아 오늘 산들산들 바람이 바로 불어주어 아주 상큼한 아침이에요. 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있는데요. 오늘은 제가 토끼에게 포도랑 방울이를 먹여보려고요. 방울이는 얘네들이 잘 먹더라고요. 근데 포도도 먹는지 오늘은 포도를 한번 줘볼게요. 포도를 먹고 있어요. 지금 제가 포도를 줬는데 토끼들이 포도를 잘 먹고 있어요. 아, 한 녀석이 와서 방울이를 먹기 시작하네요. 아, 여기서 말하는 방울이는 방울 토마토를 방울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. 매미 소리가 아주 장관을 이루는 아침입니다. 아, 온 산천에 매미 소리와 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있어요. 아, 이 토끼 녀석들이. 아, 저는 토끼들이 풀만 먹는 줄 알았더니. 야, 녀석들아. 과일도 먹고, 오이도 먹고. 어디 가냐? 야채네요, 야채. 야채도 먹고. 얘네들이 별의별 걸 다 먹네요. 이 토끼가, 토끼 녀석이 둘이, 얘가, 뭐예요? 손을 앞에 발을 들고 세수를 하는 건가요? 어허, 재밌네요. 포도를 신나게 먹고 있네요. 그 녀석들이 그냥. 얘네들 겨울에 뭘 줘야 될지 제가 지금 좀 걱정인데요. 얘네들한테 겨울에 뭐 사료, 토끼 사료가 있나요? 아니면 건초들을 모아놨다 토끼한테 줘야 되나? 얘네들이 얼른 커서 이제 또 좀 있으면 새끼도 낳겠죠. 새끼 나오면 제가 또 분양도 해드릴게요. 먹기 시작했네. 녀석들이 아주 그냥 신나게 먹고 있군요. 한 녀석이 방울이에 도전하나요? 방울이. 과연 방울이를 먹을 수 있을까요? 예. 이제.